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11월에는 20일 동안 미국 그리고 12월 중순에는 일본에 가서 주로 핵 문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행사 그리고 납치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현지 교포들 그리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VOA가 인터뷰를 했는데 전 유엔 군사령관 세 분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은 제가 오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충격적인 것은 주한 미군 사령관, 즉 유엔 군사령관이기도 하고 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벨 전 유엔군 사령관은 만약 그런 식으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 한국 측으로부터 나온다면 자기는 즉각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 이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워싱턴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현직에 있는 사령관은 절대로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직 사령관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현직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한 방법입니다. 벨 사령관의 생각은 지금 미국 국가지도부, 특히 군사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부서에서 이 정도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저는 의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장악한 사람들 중에서 미국이 훈련을 축소한다는 것,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 전쟁도 모르고 군사를 더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이런 중대성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아주 의심을 하든지 아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미 관계가 좋으면 절대로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자체가 한미동맹이 지금 심각한 갈등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까 반사적으로 미국도 한국 정부를 보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과 미국에 가서 느낀 것은 미국 사람들, 미국 관료들, 미국 언론의 관심사에서 한반도에서는 오로지 북한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 사우스 코리아는 없고 노스 코리아입니다. 온통 언론에.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당신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포들이 여기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시험을 쳐서 면접을 보는데 회사 측에서 정색을 하고 당신은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또 김씨 가진 사람한테는 당신은 김정은하고 무슨 관계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사우스 코리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북한이고 김정은인데 한국은 국영군 입장에 서서 비켜있으니까 유스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유엔 같은 데 와서도 핵 문제 설명보다는 촛불혁명 선전을 더 많이 하니까 캔들라이트 레볼루션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책임지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자꾸만 작게 보인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눈과 귀에는 온통 북한 김정은만 보인다. 심지어 타임지가 원래 인물을 선택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랭킹 한 세 번째 좀 올라 있습니다. 세 번째. 원래 인물을 뽑히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노스 코리아는 그야말로 노우 코리아다. 사우스 코리아는 소우 코리아다.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이미 국제 역학관계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핵 문제를 가지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피적, 책임 회피적 태도로 해서 작아지고 있다. 국격도 결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이익의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베일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중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란 말이 아주 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국제적인 시야가 없습니다. 오직 국무회의 시하고 그분들 여행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정세를 통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좌파 운동이라는 것이 원래 국내적인 시각에서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아주 편협하게 해석해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사물을 넓게 깊게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통해요. 한국에서는 통한데 그러나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아주 황당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계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군사, 핵 문제 이것은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이 자세로 해서 상당히 자신의 인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중에서도 백인 중산층 중심의 이 고정표가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35% 이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를 대체할 인물이 없어가지고 재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승부수를 하나 던졌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을 했습니다. 비판 많았지만은 이상하게 이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스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민주당 성향의 언론인데 뉴욕타임스까지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는 기사를 싣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언론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또 공화당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공인함으로써 바로 자신한테 적대적인 이 유대인 세력의 지지를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칼럼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 뭐냐? IS 퇴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스무스하게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IS를 퇴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련하고 쓸데없는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군사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도 않고 IS 문제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해결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런 논평을 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 핵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개발한 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된 겁니다. 이란에 이전. 이란과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그 시작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도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이란은 더구나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불법 점거하고 인질로 잡고 했으니까 미국과는 거의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라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란을 지원한 그 유일한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이 재래식 무기를 이란이 많이 팔고 또 관련되어서 군인들도 보내주고 해서 동맹관계, 혈맹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핵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필요한 미사일 기술은 북한이 제공하고 북한이 필요로 한 기름이나 돈은 이란이 제공해주는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도 오래고 인구도 많은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아주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설사 이란의 핵무장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전해줄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뒤에서 조용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여론을 통해서 트럼프를 움직여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까지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화근이 될 수도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 문제를 말끔하게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제재라든지 이런 데 반대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정보기관 사람을 중국 국가지도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이 계속 이란의 핵개발을 이렇게 비호하면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란을 폭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라고 해서 중국의 태도로 바뀌었다는 이런 마크 비사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장한 핵폭탄이 한 400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서 절대로 핵 보유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 어느 나라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블란스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핵무장을 할 때 그 원자로 폭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는 시리아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와 비슷한 것을 북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지으려고 할 때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아직 폭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동시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문제다. 하여튼 이런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나서서 트럼프를 말려가지고 트럼프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 안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서 북한을 폭격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핵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서울의 안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의 안전을 희생시킨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그런 선택을 하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홀가분하게 해줍니다. 어떤 점이냐? 북한을 압박하는데 협력을 하지 않는다.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책임지고 서울을 보호를 해야 될 과연 이거 의무가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따로 가는 건데 그 따로 가는 길은 미국이 프리핸드를 가지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데 서울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서울 시민 보호는 보호의 책임은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지. 헌법을 가지고 선서를 할 때 국헌을 준수하고 국기를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 선서가 바로 서울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주 우리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문재인 정부는 막 없는 것과 같다. 한국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언론과 여론에 투영돼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보이지 않고 북한만 크게 보인다. 그것은 잘못하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대 빅딜이 이루어져가지고 한국을 희생시키는 이 월남꼴이죠. 월남꼴로 갈 수 있는 구도가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구경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주권은 촛불 시민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들에서 나오는 게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의 위험성을 계속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재난이 옵니다. 그러면 탈출로가 있어야 됩니다. 탈출로. 불이 나면은 비상구를 알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비상구가 막혀서 그 20명이나 죽은 거 아닙니까? 핵폭탄 터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상구가 어디 있습니까? 비상구를 이 정부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거 가르쳐 주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억지를 써가면서 비상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전화하고 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이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탈출로가 막힌 제천 스포츠센터의 손님들 같은 운명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